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창가의 붉은 소녀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지?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폐가. 그창 안에서 번쩍거리는 불빛과 함께 손은 드는 우리 또래 여자의 모습. 창가의 붉은 소녀? 와전되고 뒤틀려지고 부풀려진 허황된 계단. 나는 정말로 그 소녀를 보았습니다. 오씨. 뭐야? 이 게이 게임이야, 이거. 뽀뽀해, 개 같은 거! 조심스럽게 나를 깨우는 목소리에 눈을 떠 앞을 바라본다. 리얼 개 게임. 요즘 너무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밤에 통 잠을 못 자니까. 은서가 실종되었다. 모두가 이제 은서의 죽음을 믿는다. 3주간 연락도 없이 사라질 애가 아니니까. 그날 이후로 난 조금씩 은서에게 잠식되어 갔다. 어? 스킵이 있네? 사람도 이상하지? 실종되었을 때보다 더 소란스럽잖아. 괜히 이상한 소문 돌고. 너도 알고 있겠지만, 실종된 은서가 그 집에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 뭔 소린지 모르겠다. 너도 정신 차려, 임마. 어? 지금 보니까 여기 이 하얀색 머리에 BJ 누구 닮았네요. 예, 그 어떤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인데 그거 닮았네요. 아, 반 애들 다 알고 있겠지. 은서랑은 오래전에 은서가 실종되기도 전에. 아, 맞다. 이 게임 있잖아요. 청소군 그 제작자분이 만드신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지금 채팅창에 말이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네요. 은서와 비슷한 소년을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여가 도와줘. 오 마이 씨! 아, 진짜 놀랐어. 잠깐만요. 어 씨. 아이 개 같은 거 잠깐만요. 와나 진짜 놀랐네. 진짜로? 와 나. 와나몸 움찔했어 지금. 와이개 놀랐네. 어 씨. 아나 진짜 놀랐어. 단순한 확인일 뿐. 기분 나쁜 소문은 싹을 자르기 위해, 그리고 아직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은서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그런 이유를 대봤자 스스로 납득할 어쩌구저쩌구. 폐가로 오게 된 건가? 별로 특별한 점은 없군. 다들 유령 같은 걸 믿는 건 아니겠지. 애도 아니고. 어? 아, 이제 시작이야? 뭐야? Alt, Enter는 전체 창. 아, 세이브, 타이틀 화면. 다 아는 거죠? 다뭐 간단한 거. 튜토리얼 시작? 닫혀 있는 건가? 그런 소문 퍼졌으니 단속 같은 걸 하겠다는 새 것으로 보이는 자물쇠. 주변 아파트 주민 어쩌고 설치한 걸 거야. 주변에 단단한 물체 같은 걸로 부술 수 있을 거야. 오, 아, 이런 식으로 찾는 게임이구나. 일단 세이브 할게요. 세이브. 과연, 요번에는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 청소군 그분 만드신 분이. 단단한 물체. 단단한, 여기 있네? 오. 가져간다. 이걸로 졸라 때리면 되겠지? 부셔버렸! 가버렸!
세막대가 휘어져 버렸다. 더 이상 쓰기 힘들다. 새 파이프 버렸다. 기분 나쁜 공간이군. 새우 녀석이 가라는 식으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일단 앞에 보이는 철문 지하실을 조사해보자. 여기? 아, 이거 공포 게임이야? 뭐지? 왜 닫혀 있는 거지? 새 자물쇠로 막혀 있다. 새 자물쇠면 새 열쇠가 필요하려나? 쎄한 느낌이 드는 걸. 와, 이거 뭐지? 아까도 갑툭튀 있었고, 이거 진짜 공포 게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둘러보자. 와, 잠깐만요, 이거. 현재 사운드가, 아, 잠깐만! 아, 뭔데! 아이씨. 아, 나, 잠깐만요. 어씨. 아, 이거 100%야, 이거. 아, 나 진짜, 잠깐만요. 아, 진짜, 이거, 나, 진짜, 괜히, 나, 이거, 어? 나, 이거, 게이 게임인 줄 알고, 다운받았단 말이야. 아! 랄랄랄랄라. 게이 게임인 줄 알고, 다운받았는데, 뭐야, 이게, 이개 같은 거. 아씨. 무언가 격렬하게 긁어낸 자국들. 마치 손톱으로 바닥을 휘저은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방 제목 바꿔야겠어. 이거 공포 게임 붙여야 돼. 잠깐만요. 공포 게임. 레알 마드리드. 아, 어쨌든 공포 게임이에요. 이거 완전. 2층으로 올라가는 문. 셔터가 내려져 있다. 열쇠를 얻어야 되는군. 아마 그 창가라는 건 2층의 어느 방중 하나를 말하는 거겠지? 아, 지금 그 2층에서 손을 흔드는 그 여자한테 가려고 그 여자가 2층에 있대요. 위쪽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까? 1층에 어딘가 숙직실이나 관리실 같은 게 있을 거야. 열쇠 묶음 같은 건 보통 그런 곳에 있겠지? 와, 이거 졸라. 와, 아, 나 진짜. 어? 공구함 앞면에는 잘알수 없는 글이 적힌 종이가 붙여져 있다. 뭐지? 이런 건 적어놔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런 건 적어놔야 돼. 2, 5, 찍, 네, 네모, 4. 초록 네모, 초록 네모, 초록 네모. 5. 열쇠 구멍이 난 책상 서랍. 아, 뭐다 열쇠 필요해. 열쇠 게임이야, 이개 같은 거. 열쇠 구합니다. 마스터키 구함. 다 열쇠 필요하대. 뭐지? 가져간다. 수혈 문제? 어? 이거 아이템 확인은 어떻게 하지? 아까 아이템 확인 알려줬었나? 오래된 수납장 열어본다. 단단하고 무거운 걸? 어, 크고 아름다워 이개 같은. 크고 아름답다. 이것은 설마? 아! 잠깐만. 2, 5, 41, 122, 365. 이게 무슨. 잠깐만. 2, 5. 이거 무슨 법칙이죠, 이게? 2, 5, 41? 41, 122, 30, 365? 뭐지? 이런 건또내 전문인데. 어씨, 일단 보류해야겠어.
아, 보류하면 안될 거, 여기서 해야 될거 같은데, 지금. 까먹었, 뭐지? 10? 아, 님들 알겠어요. 이런 거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두 자릿수니까, 일단 10 이상, 10부터 41 이하 숫자를 일일이 입력해보면은 돼요. 그 중에 한 개는 걸려요. 벽의 종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3 곱하고 1을 뺐다고요? 무슨 말이야? 도와줘요, 계산기. 41 곱하기 3은 123에서 1을 빼면은 122.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122 곱하기 3은 여기서 1을 빼면, 어? 진짜네? 그렇다는 것은? 14인가 답은? 1, 2, 3, 4. 오, 그거 어떻게 알았지? 새 사슬을 얻었다. 물건을 고정하는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무것도 없네. 약간 방탈출 그런 형식 같으네.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똑똑똑 열쇠 계십니까? 똑똑똑. 그냥, 아니 잠깐만, 이거 몽키 스패너 이걸로 이거 그냥 문 진짜 다 때려부시면 되는 거 아니야? 어이씨, 잠깐만요. 여긴 뭐지? 왼쪽. 그렇지. 스패너, 열어. 그렇지. 와, 마스터키. 내가 아까 마스터키라 했는데 진짜 나왔네. 마스터키 얻었습니다. 와, 사용해. 이런 건 사용해야 돼, 다. 적당한 위치에 나무 판자를 고정해 놓았다. 오, 머리 좋은데. 적당히 이어붙인 나무 판자. 새 사슬로 고정? 와, 개질렸어. 졸라 떨어질 것 같이 생겼죠? 오케이, 좋았어. 글자들이 지워졌대요. 백의솜 부분으로 추정되는 하얀 물체. 하얀 물체라고요? 반대편에 열쇠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가져온다. 아니, 마스터키라면서, 어? 뭐야, 이거. 지난 여름, 뭐지? 은서 새우와 같이, 보통 새우는 구석에 틀어박힌 채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봤다 쿰척쿰척. 난잘 모르는 내용이라 크게 관심이 없어 보통 그 옆에 문제집을 들여다보거나 낮잠을 잤다 쿰척쿰척. 그러다 심심해지면 괜히 새우를 툭툭 치며, 야, 뭐하냐, 쿰척? 라는 식으로 빈정거리 일쑤였다. 은서는 그런 우리를 보며 그저 가만히 웃었는데, 보통은 노트에다 낙서를 했다. 아마 나를 그리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된다. 오, 은서 개질렸어. 은서 개질렸어. 미안해.
안 지렸어. 정도의 얘기가 돼버린 걸까? 집중한 채 무언가를 그리는 은서의 모습. 다시는 볼수 없겠지. 은서 어디 갔니? 어? 그 몸매 다시 보고 싶다. 가자. 2층으로 갑시다. 그 소문에 2층 창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어차피 지하실도 남겨 있고, 유령 같은 건 믿는 건 아니다. 아마 사람들이 본 은서의 그림자란 건 나무의 그림자나 커튼일 것이다. 은서에 관련된 모든 건내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 뒤의 계획은 불분명하지만, 단 하나라도 은서에 관련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난 은서를 지울 수가 없다. 이거. 딱 봐도 러브라인인데? 그죠? 러브라인이죠, 러브라인. 주여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만날 수 있을까? 돌아가자. 이런 곳에 있으면 감기 걸려. 앞으로 싸우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나랑 있을 땐 그러지 않기로 약속해. 이거 했네 했어. 어? 이거 요요 저것도 맞대. 어이. 이거 안 되겠네. 혼자 불타오르다 제풀에 실망하는 일이 많았다. 전에는 어른스러운 은서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왜 은서가 헤어지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언제나 화를 내는 건 나였다. 이거 왜 갑자기 연애 얘기야? 이깨 같은 거 공포 게임에서 연애 게임으로 바뀌어? 왜 방제목 또 바꿔야 돼? 연애 게임으로. 어? 뭐 하는 거야? 잘하지 못했던 일들만 생각날 뿐이다. 은서는 없어. 이제 덜어내야 해. 다 없었던 일인 것처럼. 어? 건물의 2층 부분부터 키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키 아이템, 엔딩에 영향을 주며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 키 아이템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템 다 없어지고 마스터키 하나 남았네. 책상 및 라이터. 어? 아이템 키야 이게? 이거에 따라 엔딩이 바뀐다고? 다른 아이템 키. 키에 아이템 키가 아니라 키 아이템인데. 아이템 키. 키 아이템. 야이 멍청한 새끼야.